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10년 차 무속의 길을 가고 있는 연꽃대신 박보살입니다. 구독하시고 나서 좋아요를 꾹 하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네. 소띠분들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고집이라고 하죠. 어떤 무언가를 해도 아니어도 소고집들이 있어서 분명히 본인이 알면서도 지기 싫어서 꼭 고집을 피웁니다. 소띠들이. 자, 소띠들은 고집을 피우는 대신 뚝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언가를 하면 끝장을 보지요. 소띠들의 성향은 끝장을 본다. 끝장을 보는 소띠 운세, 신년 운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삼재는 삼재죠. 옛말에 저희보다 높으신 노만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자기띠는 먹을 게 없다. 그 뜻은 소의 소띠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자기띠에 나가는 삼재예요. 그러다 보니 내 이름은 없다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도 작년보다 이 25세 정축생 소띠들은 그래도 올해보다는 신축년이 훨씬 낫지요. 그러면 37살. 제가 또 얘기하네요. 이 7수 삼재운 나쁜 운과 37 10년 성주세운이 있을 때 그럼 어쩌겠어요. 이 삼재 나쁜 운을 내리고 37 좋은 운으로 상승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37, 47, 57 때는 성주 대운맞이를 합니다. 운이 좋아서 뭐 그거는 뭐 아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가서 물어보셔요. 그렇지만 나 아니어도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꼭 이 운맞이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9세 개축생. 개축생 49. 소띠들은 죽을 사이에 9구에 걸렸어요. 거기다 자기의 자기띠는 없어요. 뭐 삼재가 아니어도 49에 자기의 자기띠가 걸리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될 수 있어요. 왜? 빌고 가는 사람들은. 하지만 빌지 않고 그거를 무시하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이에요. 이 사구가 평생 살면서 제일 힘든 나이에요. 삼재든 아니든. 그래서 저는 걱정돼요. 이 개축생 49 삼재들은 내년에 정말 대문 밖에 발도 안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여기 앉아있는데 밖에서 난리예요. 나를 구설에 휘말리고. 그래서 이 49 개축생 삼재들은 정말 정말 신축년에는 진짜 방바닥에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네네. 활동을 많이 하시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조심을 하냐. 직장을 나가든 어디를 나갔을 때 누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말이 꼭값지 않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꼭가운 거야. 그래서 싸우고 말다툼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지. 승질을 죽여라. 그렇지. 죽여라. 그렇지. 그리고 어떤 뭔가가 투자를 한다든지 집을 산다고 그러면 절대로 가면은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죽으러 가는 거야. 정말 안 그러니까 49 이 개축생 이분들은 이직을 하고 싶거나 정말 이사를 해야 되고 싶거나 어떤 일이 있다면은 주위 아시는 선생님들한테 꼭 물어보고 하세요. 그리고 누가 뭔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면 좋겠어요. 엮이지 말아야지. 61세 신축생 소띠들은 59세에 들어오면서 아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61세 그래도 문서운이 쌓여나가는 삼재여도